락텐에서 시킨 모츠나베가 왔어요. 이 소스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시켰어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네일샵을 가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 좀 늦잠 부리다가 늦게 나와가지고 허겁지겁 가는 중이에요. 일본은 네일샵이 거의 매니큐어를 안 쓰고 다 젤네일을 해요. 제가 2년 정도 계속 젤네일을 하다가 손톱이 너무 많이 상한 것 같아가지고 반년 정도 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래간만에 네일을 하러 왔어요. 보라색으로 했는데 꽤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아까 네일샵에서 볼 때도 귀여웠는데 백화점 조명에서 보니까 더 반짝반짝 예쁜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네일하니까 엄청 기분이 좋네요. 친구 애기가 돌이라서 선물 사려고 잠깐 백화점에 왔어요. 이쪽 전체가 다 카드예요. 엄청나게 많은 마스킹 테이프가 있어요. 애기들 생일 카드 이런 거 너무 좋아하겠죠? 메달인가 봐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저는 이 왕관 카드를 골랐습니다. 한살 생일이니까 아무래도 좀 특별한 카드가 좋을 것 같아서 머리에 씌울 수 있는 카드로 골랐어요. 여기 있는 카드는 여러 명이서 한 사람한테 보낼 때 쓰는 거예요. 깃털펜이 있어요. 갖고 싶다. 이니셜 찍을 수 있는 건가 봐요. 3층은 만년필이에요. 430만원, 550만원. 4층은 수첩 코너예요. 스케줄러. 이런 거 들고 다니기 좋겠다. 조명인데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어요. 와, 이런 거 만들기 좋아하는 애들 선물해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한 개에 1,300엔 정도 해요. 이런 거는 기념품으로도 되게 좋겠어요. 이 안에 티가 들어있어요. 그냥 물 부어서 바로 먹고 버리는 거래요. 어디 여행 가거나 캠핑 갈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하얀색이 이렇게나 종류가 다양해요. 제가 좋아하는 종이에요.
보이세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섬세하게. 이게 다 종이래요. 이걸로 만드는 건가 봐요. 뭔가 배우는 공간이 있어요. 아, 크래프트 교실을 하는구나. 아, 여기 있는 이거를 크래프트 교실에서 만들 수 있나 봐요. 예쁘다. 진짜 다양한 종이들이 있어요. これはソーダだけですか? そうなんですよ。でももし、ソーダ苦手でしたら、水でも結構いける。私結構水で飲んでるんです。そうですか。じゃあソーダ抜きでショートサイズで。はい。こちら500円お預かりいたします。お待たせいたしました。桜レモネード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오늘은 튤립을 사려고 합니다. 여긴 항상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욕조를 먼저 준비를 해놓고 우리를 데리고 올 거예요. 이거는 접이식 아기 욕조인데 루카스가 신생아 때 썼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목욕하는데 쓰고 있어요. 우리는 털이 길어서 긴 털 동물용 샴푸하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야 목욕하러 가자.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먼저 브러쉬로 털을 좀 빗어주고 안녕하세요. 털지 마. 엄마 힘들어. 으쌰. 응. 엄마 그만해. 응. 으이.
머리. 머리. 에이, 얼굴은 아직도 애기야. 지금 미용실에 가고 있어요. 머리를 할 때가 지나가지고 뿌리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곧 있으면 졸업식이랑 입학식이라서 조금 어두운 색으로 바꾸려고 지금 미용실에 가고 있어요. 추워. 12시 予約室です。 잡지를 이렇게 타블렛으로 볼 수 있게 해놔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패션지예요. 머리색이 지금 엄청 까매져가지고 제가 제 모습이 조금 어색해요. 가을이 이いですね. 오가닉系の. 어색해요. 다른 사람 같네. 아, 귀여워. 색깔 너무 예쁘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선물도 많이 하고 향이 엄청 상큼해요. 이거 사려고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했더니 역시 로샤스였어. 머리야, 머리야, 머리.